김성은 동지께서 당중앙연회 비사들과 함께 또다시 공사장 현지를 돌아보셨습니다. 네, 주택공사 사장도 아닌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요즘 자꾸 주택건설 현장에 출몰합니다. 보통 강변에 고급주택 800세대 짓는데 여기 일주일 새 두 번이나 갔습니다. 네, 예전에 주석궁 있던 데라는데 일단 터부터가 평양 핵심 지역입니다.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찰하며 문화적인 환경 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릴 때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북한판 펜트하우스 뭐 이런 게 들어서는 건가요? 타방송 건데. 북한 방송 보면 김 위원장이 거의 모든 세세한 사항을 다 지시하고 그러잖아요. 삼지연시 아파트 공사장에선 계단 높이까지 시정하라 했다던데. 경리하는 원시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마지막 계단이 조금 높아진 것 같다고, 계단 시공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나 늙은이들이 계단을 올라올 때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 참 정말 부후 일꾼들이 마지막 계단의 높이를 재어보니 15mm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15mm면 한 요 정도? 네, 그 정도? 네. 그런데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은하수원에서도 있었죠. 계단의 높이가 차이 난다고 버철사가 이빨을 켜정하듯이 계단을 좀 켜정해야겠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계단 높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아주 대단한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가요? 그런가요? 이번에는 그런 짓이 없었나요? 왜 없었겠습니까? 설계로부터 시공, 살림집 난방과 교통보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몇 미리까지는 안 나왔지만 지금 다 지시했다는 거죠. 김 위원장은 도시계획 전문가인가요? 그러게요. 네. 여튼 여기 보통강변 고급주택단지는 지난번 만세대 착공식을 했던 사동구역하고는 분위기부터 완전 다릅니다. 네, 사동구역은 평양 동남쪽에 있는데 예전에 탄광으로 유명했고 지금도 채소밭이 즐비한 지역이라네요. 북한이 앞으로 5년간 5만 세대를 짓겠다고 한 곳은 이처럼 주로 외곽인데요.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해서 평양의 도시구역을 동서 그리고 북으로 넓히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걸 대대적으로 선전하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아닐까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평양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도시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라는데요. 경제가치에 따라서 도심에 업무, 상업지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공공시설이 있고 또 블록 중심이 아니라 거리 중심의 도시개발을 해서 대로변에 아파트가 있고 주택가 내부에 상공업지구가 있는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평양이 잿더미가 됐다던데 생각해보면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계획에 따라 건설된 도시겠네요. 네, 평양 도심은 크게 대동강과 그 지류인 보통강으로 둘러싸인 본평양, 그리고 대동강 동쪽의 동평양, 서쪽인 서평양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본평양은 전통적인 중심지죠. 보통강 구역, 모란봉 구역 등이 있고요. 서평양엔 만경대 구역의 광복거리, 또 창광거리, 청춘거리 등이 있고 동평양엔 대표적인 게 문수거리죠. 네, 김정은 시대에도 각종 거리가 계속 들어서는데요. 집권 첫 해였죠. 창전거리가 있고요. 창전거리의 거층 살림집들, 그 무수한 창가마다에는 인민을 위해 바치신 경리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헌신과 러고의 이야기가 소만히 깃들어 있습니다. 2015년엔 미래과학저거리가 완공됐죠. 은하라는 주상복합아파트가 화제였죠. 당시 뭐 평양판 타워팰리스다 뭐다 요란했습니다. 수도 평양의 풍치 수려한 대동강 기슭에 노동당 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거리 미래과학자거리가 훌륭히 이를 떠서 준공되었습니다. 2017년엔 여명거리가 들어섭니다. 층수도 더 올라가서 70층짜리도 생깁니다. 새로 일떠서는 거리의 이름을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온다는 의미를 담아 려명거리로 뜻깊게 명명해주신 경의하는 문수님. 새로 짓는 고급주택 단지나 살림집 단지에도 또 새로운 이름이 붙고 무슨 무슨 거리라고 선전하겠는데요. 네, 이번엔 또 무슨 거리가 나올까요?
동네거리? 네, 우리 같으면 주민 공모 같은 것도 할 법한데요. 네. 북한은 평양을 혁명의 수도로 하잖아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계속 평양을 재개발하고 살림집도 건설하는 게 그런 맥락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먹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주거 문제라도 해결해서 주민들을 결속하자, 침체된 분위기 일신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더욱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허위과정 보도를 싫어하고 오직 팩트에만 확대형을 들이대는 네,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